안녕하세요. 국민이주에서 NIW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경 미국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케이스는 얼마 전이었어요. 저희가 TV에서 알파고라고 이제 그 기술자들이 만들어 놓은 바둑을 둘 수 있는 AI와 사람이 이제 경기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요. 이세돌 바둑 기사님이 알파고와 싸워가지고 한 번 정도 이겨서 이제 인간하고 기계의 대결에서 이제 인간이 승리를 했다. 이렇게 나온 언론 보도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바둑을 일상생활에서 저희 나이 때 분들은 접할 수 없는데요. 한 5, 60대 분들만 해도 취미로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 분은 프로 바둑 기사님입니다. 이분은 이제 아주 어린 나이에 그 바둑을 시작해가지고 한 6살 때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대에 프로로 이제 데뷔를 하셔가지고 승단을 거쳐서 이제 현재는 9단이시고요. 세계대회 우승 실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상 경력 관련해서 그리고 대국 관련해서 여러 언론 보도 자료들이 있으셨고요. 월간 바둑이라는 잡지에서 이분에 대해 특집호로 이분의 이제 그 뭐 바둑 신인상을 받으셨을 때 내용을 커버를 하기도 했어서요. 언론 보도 자료랑 그리고 수상 경력이 많이 있으셨는데 이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제가 조금 걱정스러웠던 점은 바둑이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에서만 플레이가 되는 이제 게임이기 때문에 미국이랑 유럽 쪽에는 그렇게 인지도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젊은 친구들은 바둑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민국 심사관을 이제 설득을 할지, 이 사람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엑스트라 오디너리 어빌리티 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할지 조금 고민을 하긴 했는데요. 제가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EB1A 케이스의 경우는 Extra Ordinary Ability를 증빙을 하셔야 됩니다. Extra Ordinary Ability를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설명드렸던 프로 바둑 기사님 케이스처럼 세계대회에서 수상 경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언론 보도 자료가 많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졌지, 그러니까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거나 이렇게 아주 특출난 역량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특출난 역량만 보고 미국에서는 이제 영주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출난 역량을 어느 정도까지 증빙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희 보통 뭐 아인슈타인 비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뭐 노벨상 정도는 받아야지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세계적인 그런 대회에서 수상 경력이 있으시거나 국내 대회여도 상관없으세요. 뭐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뭐 학술대회에서 수상 경력이 있으시다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들을 다 이 Extra Ordinary Ability 증빙하는데 증빙 자료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연구하시는 연구자분들만 아니고 이렇게 우리 바둑 기사님처럼 예체능하시는 분들도 이 EB1A를 Extra Ordinary Ability 증빙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뭐 예술, 체육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시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셨거나 아니면 콩쿨에 나가서 수상을 하셨거나 콘서트를 하셨거나 이렇게 활동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증빙을 하시고 그게 어떻게 언론 보도에 비춰지게 됐는지 이렇게 증빙을 하시게 된다면 EB1A를 트라이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를 찾아오시는 EB1A 케이스 중에 미국에 이미 O1 비자로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O1 비자는 영주권은 아니지만 문화, 예술, 체육인들이 이 비자를 통해서 미국에서 취업을 하실 수 있고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비자입니다. 근데 이 O1이 또 역시 증빙해야 되는 게 Extraordinary Ability예요. 그래서 O1을 비자를 받으셔서 이 Extraordinary Ability 증빙이 되신 분들은 EB1A를 트라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미국에 계시면서 O1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EB1A 케이스가 이민구에서 승인난 다음에 미국 내에서 그냥 신분변경하시는 절차를 진행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 나오지 않고도 조금 시간은 더 걸리긴 하지만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가 바로 되실 수 있기 때문에 O1 비자 소지자들, 미국에 계시는 분들도 EB1A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문화, 예술, 체육인들이 진행하실 수 있는 EB1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케이스도 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본인이 O1 비자를 가지고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문화, 예술, 체육에 종사하는데 전시를 많이 하셨거나 수상을 많이 하셨거나 언론 보도가 많이 됐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EB1A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자격이 되시는지에 관해서는 저희 같이
EB&A나 NIW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이렇게 EB&A 그리고 NIW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연말에 너무 춥고 이제 행사도 많아가지고 차도 많이 막힐 것 같아서 댁에서 편안하게 따뜻하게 세미나 들으실 수 있도록 줌으로 2월 13일 수요일 저녁 7시입니다. 줌 세미나를 준비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랑 줌을 통한 개별 상담으로 자격 판정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